여러분들 다 외국 여행을 해보셨겠습니다만은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은 현지식을 많이 먹습니다. 현지 식사를 또 많이 하는데 한 번쯤은 꼭 한식당을 가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어떤 분은 뭐 외국까지 가서 한식을 먹느냐, 뭐 맨날 먹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먼 땅에서 한식당을 찾아서 또 한국 식사를 한다는 것도 그것도 나름대로 즐거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한국적인 분위기가 아닌 곳에서 또 하나의 작은 피난처 같은 공간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은 일이죠. 특별히 외국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그 한식당이 그냥 식당의 의미를 훨씬 더 넘어서는 것 같더라고요. 식당이라는 밥 먹는 개념이 아니라 고향을 느끼는,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는, 또 위로받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이 지겹다고 떠난 분들이 코리아타운 중심가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역시나 외국 땅에서의 느끼는 우리 고국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만 남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한국 식당에 가보면 그 분위기가 한국보다 더 한국적으로 만들려고 아주 애를 쓴 걸 보게 돼요. 이름도 보면은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대장금, 경복궁, 전주식당 뭐 이런 거 거의 한국적인 분위기 냄새나죠.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소품들도 갖다 놓습니다. 뭐 농사짓는 기구라든지 뭐 한복, 청사초롱 뭐 이런 것들을 막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여기가 한국인가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고향을 느끼고 또 한국식의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거 먹으면서 외로움과 또 고달픔을 달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 교회가 비슷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 외국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한식당에 가서 고향을 느끼듯이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게 참 힘든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려고 애써보지만 사실 우리하고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대화 나올 때 제일 행복하고 또 예배 드릴 때 제일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치열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우린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일도 행하게 된, 옷에 잘 맞지, 몸에 잘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 믿음에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고 같이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의 이 말씀의 위치는 무엇인가? 이 말씀은 저 외국 식당에서 한식당에서 밥을 먹는 그 양식처럼 말씀은 영의 양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 외국에서 한식당에 가서 분위기만 느끼고 돌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곳에서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먹어야 위로를 내고 또 힘이 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와서 천국의 분위기만 느끼고 가면 못하겠어요? 여기는 교회구나 하는 영적인 분위기만 느끼고 가면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기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천 가정 여러분,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은 모든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식당만 구경하고 돌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음식을 먹듯이 밥을 먹듯이 여러분 양식 삼으시고 먹고 힘을 내서 다시 저 세상에 나가서 외로움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는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예배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또 말씀을 너무나 먹으려고 사모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으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잠시 잠깐 외국에서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70년 강제로 끌려간 노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고향을 바라보며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바벨론 제국이 바사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바사 제국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해방되게 되죠. 그 중에서 가장 성공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먼저 귀환한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먼저 귀환한 백성들이 너무나 고생한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 정말 고관으로 있으면서 편안하게 사는데 먼저 고국을 재건하고자 애쓰는 백성들이 너무나 고생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왕에게 부탁을 하고 이제 직위를 가지고 또 많은 물자를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국으로 가서 그 있는 힘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제 그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 같은 고국 땅을 재건했으니 얼마나 정말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게 되죠. 학사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도 귀환의 지도자이면서도 또 굉장한 학자입니다. 그분을 모셔놓고 말씀 사경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앉아서 이 선포되는 말씀, 그 당시의 말씀이라고는 율법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오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세오경을 선포할 때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내려갈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외국에서 오래 살면서 외국에서 자녀를 낳았을 때 바로 이런 율법의 낭독과 같은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후손들은 깨닫습니다. 아, 우리는 원래 노예가 아니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는데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망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았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고 통곡하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듣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만약에 모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마치 고국 땅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도 오늘 이 백성들이 경험한 놀라운 말씀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한번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듣는지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서 말씀 낭독할 때는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몸만 일어난다고 사실 뭐 더 잘 듣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나서 이 말씀을 받는 거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습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아멘 아멘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이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아멘 아멘. 그리고 너무나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감격하게 되니까 땅에 엎드려서 머리를 얼굴을 땅에다가 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했다. 지금은 말씀의 정말 홍수 시대다. 말씀이 너무나 가치가 떨어지고 너무나 싸구려 같죠. 그런데 말씀을 듣기가 너무 희박한 곳에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몰라요. 지금은 많이 그런 풍경이 없습니다만은 정말 불과 한 20여 년 전만 해도 복음이 좀 자유롭게 전파되지 않는 지역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죠. 저는 지금도 가끔씩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야, 그때 그렇게 중국에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처럼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야, 설교도 할 맛이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20여 년 전에 한 중국의 조그만 지하교회에 갔는데
탈북자들도 그때 보기 어려울 탈북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요청하는 게 정말 깜짝 놀랄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길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이게 믿거나 말거나. 예. 갑자기 제가 설교를 한 20분만 하면 개탄 기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설교를 길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란 분을 만나는 걸 너무 감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없거든요. 너무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 그래서 목사님 오신 김에 세례도 해달라 그러고요. 뭐 별의별 거 다 해달라. 그만큼 말씀이 희박한 곳에서는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려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로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느라 온 힘을 쏟았어요. 정말 몸부림치며 피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그들이 얼마나 집중했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이런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 들으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면 두 가지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말씀의 능력은 눈물을 줍니다. 능력입니다. 지금은 포항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목회 잘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늦지막히 미국 유학을 가셨답니다. 딸린 식구들도 있는데 나이 들어서 유학을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교회도 원하는 교회, 큰 교회를 가지 못하고 두 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먼 거리의 교회를 섬기게 돼요. 일주일에 네 번씩 왕복을 하게 돼요. 유학생 시절에 정말 휘발유 값도 없는데 왕복 네 시간 이 거리를 가서 예배를 섬기고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무슨 일을 안 했겠습니까? 뭐 청소하는 일 다 했겠죠.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래서 얼굴이 날마다 수척해져 가고 옷은 단벌 신사고 누가 봐도 넥타이만 맸지 산 거지 중에 거지인 거죠. 그 하루는 새벽 예배를 본인은 이제 하지 않는데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하루로 시키시더래요. 목사님 안 계실 때. 그래서 새벽 예배 한 번을 하게 되는데 새벽에 2시간 거리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빨리 가서 또 학교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 예배를 2시간 거리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성도님이 한 번도 오지 않는 거예요. 내 조그만 교회다 보니까 무려 45분 동안 한 명도 오지 않아서 야 오늘은 설교 안 하고 가나 보다 하고 일어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너무나 속이 상해서 아, 올려면 진작 오고 오지 늦게 올라면 조금 더 늦게 오지 이런 말이 확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에 책망을 하시더래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종이냐, 한 사람 놓고라도 예배 드려라. 감동이 와서 우리 그럼 지금부터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45분 지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이 할머니 원사님이 눈물을 팍 쏟으시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가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인 걸 처음 깨달은 거예요. 이제 야, 3분 만에 할머니 한 분을 앉혀놓고 통곡을 하게 하는구나.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막 뜨거운 설교를 한 거예요. 인생 설교를 했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 아닌 게 아니라 왜 할머니 권사님이 너무 은혜 받으셨는지 우리 목사님 식사합시다 하면서 아침 식사를 햄버거 집에서 대접을 하더래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은혜 받으니까 밥도 사는구나. 가서 다 아는 얘기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권사님 오늘 왜 이렇게 우셨어요? 그랬대요. 은혜 받아서요? 그럴 줄 알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서요 그랬대요. 목사님의 옷차림새, 아주 수척해진 새카매진 얼굴, 또 자기 한 사람 놓고 목이 쉬어라 외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처량하고 불쌍해가지고 우셨다고. 그 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불쌍한 사람인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내 모습을 바라만 봐도 불쌍히 여기는 이 처량한 신세를 내가 유학 이 먼 땅에 울려고 왔던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혹시 가끔씩 우시는 우리 성도님 계신데 제가 불쌍해서 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울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이 울음은 어떻게 된 울음일까요? 느헤미야 8장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울었을까요? 자기들의 죄가 생각나서 울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이 선민인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울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고 인도하신 것을 깨달았을 때 울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또 오랫동안 참았던 이 눈물이 났을 거예요.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할 때 노예가 어떻게 웁니까? 포로가 어떻게 웁니까? 참아야죠. 버텨야죠. 제가 이민교회 가서 설교하면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다 울거든요. 이민교회 가서 설교하다 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는지 몰라요. 특별히 뭐 이제 오셔서 아주 오래되신 분들이 더 많이 우는 것 같아요. 70년대 오신 분들, 80년대 오신 분들은 막 땅을 치고 우는 할머니들 많아요. 땅을 치면서 막 울어요. 통곡하면서. 왜 그렇게 서러움이 많을까? 왜 그렇게 아픔이 많을까? 그 먼 곳에서의 산다는 그 서러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고국을 떠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나 매여 살았으니, 그 천대받으며 살았으니, 채찍받으며 살았으니, 막노동하며 살았으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이제 고국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폐허 같은 곳에서 죽도록 일한 거예요. 정말 200달러 들고 미국 간 사람, 100달러 들고 저기 어디 간 사람처럼 죽도록 고생한 거죠. 새벽이고 밤이고 죽도록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도 세우고 성전도 세우고 살만하게 됐는데 눈물샘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살기에 너무나 고달픈 세상입니다. 너무 힘든 세상이잖아요. 가장이 어떻게 집에서 울겠습니까? 힘들어도 힘들 척하지 않는 게 가장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자녀가 어버이날에 그런 글을 썼어요. 저는 아빠는 눈물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사업이 안 돼서 아빠가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빠들도 힘이 들어요. 세상에서 그 강박관념, 그 조직사회에서의 고달픈 일들 얼마나 외롭고 서럽고 힘든지 몰라요. 남편들 용돈 올려주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예. 그리고 아내들은 또 안 그렇습니까? 아내편도 살짝 들어야지, 안 그러면 또 성차별한다고 또 신고 들어가. 아내들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딸들이 엄마를 바라보면서 어버이날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도 여자인 줄 알았어요, 이제. 예. 엄마도 예쁘게 하고 싶고 엄마도 예쁜 옷도 입고 싶고 하는데 다 자식들 때문에 모처럼 농돈 생겨서 옷 사러 가서 결국 사오는 거는 자식들 옷 사갖고 오는 게 부모, 엄마예요. 그 엄마들이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러니까 친정 가서 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품이고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님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그 통곡은 형님 때문에 달아났던 그 오랜 나그네 인생이 너무 서러웠기도 했겠지만 화해의 눈물이었고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뿐이 아니라 요셉은 안 그렇습니까? 요셉은 왕궁이 떠나가라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가장 행복할 때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왜? 그 모든 서러움과 그 뭐랄까요, 요즘 말로 뭐 트라우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는 통곡의 눈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찬송 부르다가 여러분 가슴에 눈물이 나면 우시기 바랍니다. 우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조명을 좀 낮춰줄까요? 그냥 예, 좀 눈치 안 보이게. 우리가 세상에 어떤 권력자라도, 어떤 재벌이라도, 어떤 우리가 뭐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마음껏 감동되시면 눈물 흘리시고, 은혜 받으면 감격의 눈물 흘리시고, 죄가 생각나면 회개의 눈물 흘리시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모든 한 주간의 고통들, 외로움, 서러움들이 씻겨 내려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두 번째로 말씀의 능력은 기쁨을 줍니다. 기쁨이. 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 눈물은 기쁨을 주기 위한 눈물이지 그냥 눈물이 아닙니다. 눈물로 끝나는 건 그냥 고통이고 서러움이죠. 그런데 눈물 이후에 기쁨이 오는 것은 이 눈물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울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기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쁨의 능력은 오직 눈물을 흘린 자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와요.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그리고 옥토밭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눈물이 뭐냐? 이 눈물이라는 것은 내 가시밭, 돌짝밭, 길가 같은 내 마음밭을 흠뻑 기경하고 녹여서 옥토를 만드는 그것이 눈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강퍅한 사람도, 아무리 오늘도 은혜 받을 기대를 하지 않고 예배를 오늘 형식적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억지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도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엄마 아빠가 가자니까 그냥 억지로, 아내가 하도 가자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와서, 그냥 나와서 자리에 앉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분이라도, 어떤 이유에서도 예배당 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가슴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눈물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나게 됐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말씀이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옥토 같은 말씀, 이 마음밭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막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연조가 높다고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마음이 옥토가 된 사람들이 말씀의 열매를 맺더라고요. 말씀의 열매.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최근에 책을 내서, 제가 책을 엊그제도 봤는데 거기에 재미있는 얘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한 번은 개척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돼서 처음 장로님을 세웠대요. 이게 장로님을 처음 세웠으니까 교회도 막 설레고 흥분되고, 그래서 한 분을 세웠는데 교회에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웬걸 첫날 첫 당회를 딱 하는데 뭐 할 말 없냐고 물어봤더니 첫날 첫 의제가 부목사님 자르자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예. 장로된 역사적 사명이 부목사 자르자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런 얘기, 막 힘든 얘기, 막 간섭하는 얘기. 근데 교인들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아, 이분이 안 그랬는데 중직자가 되더니 막 지적질하고 뒷짐지고 다니면서 이거 청소 안 했냐 그러고 막 교육부서 가서 막 선생님들 윽박지르고 그래서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때문에 집사님 두 분이 결국 나가게 돼. 교회를 떠나게 돼. 두 번이나. 두 가정이. 그 어려운 교회, 이제 겨우 자립한 교회에 두 가정이 그분 때문에 상처를 입고 떠나니까 목사님이 막 너무 속상한.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그분이 먼 지방 발령을 받아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책에다가, 내 친구 목사님 책에다가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그분도 살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았다. 할렐루야. 정말 비참하지 않아요? 비참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이 떠났는데 교회도 살고 목사님도 살고 성도도 살았다고, 그분도 살았다고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들었길래,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렸길래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 맨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요. 너무 기뻐하고 춤추면서 물질을 나눠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밝히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도 특성도 그런 찬양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삶이 빛이 되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이런 말씀을 들은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유명한 사건이 있죠. 환상 사건. 하나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 또 하나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죽은 모든 나무와 또 이 강을 살리고 물고기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사, 과실들이 열리게 하는 역사를 보는 이 환상을 꾸죠. 이 환상을 보는 것 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일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 인생의 소생의 희망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학원에 가면 그 전문 지식을 배우고요, 어느 기술학원에 가면 기술을 배우고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 삶의 말씀의 능력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을 때에 말라 죽었던 내 인생이 다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죽었던 강물이 회복되어지고 물고기들이 살아 돌아오는 분명히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내 마음을 활짝 여세요. 말씀을 활짝 여세요. 이 말씀에는 로고스와 레마라는 게 있죠.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의 말씀. 그래서 로고스 교회가 참 많아요. 근데 이 레마라는 것이 사실 더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레마가 된다는 거예요. 레마.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것을 얼마나 날마다 경험합니다. 어떤 성도님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아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10년 동안 은혜 받았던 생각은 별로 안 나고 그때 예화가 너무너무 재밌었던 하는 생각만 나요. 그 정도. 그러면 레마가 되지 못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열매 맺지 못한 거예요. 내게 눈물이 있어서 개간되어지고 내가 기쁨으로 이 삶이 변화되는 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 말씀을 그냥 말로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냥 말로 들어요. 오죽하면 교회 와서 세상 소리만 듣고 가니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세상의 다툼 소리, 먹고 사는 얘기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내년쯤부터 좀 본격적으로 할 생각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어떠한 모임이든지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는 모임을 만들고 싶어요. 어떠한 모임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그냥 모여서 일단 성경 한 구절 읽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뭘 말씀, 아니면 큐티 책이라도 같이 들고 다니면서 그냥 오늘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친정집 가서 엄마 말씀 못 듣는 거, 아빠 말씀 못 듣는 거나 똑같는 거죠. 부모님 안 계신 친정이 무슨 친정입니까? 그냥 집이죠. 동네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음성을 그리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목사님이 누구 얘기하나 보다. 아,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나를 뭐라 그러시는 것 같아. 내가 요즘에 좀 내가 그렇지.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어떤 성도 때문에 괴로워하셔요. 이 성도님은요, 그게 역사적 사명인 줄 아는데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꼭 찾아온대요. 목사님, 애 32번 하셨어요. 모른 거. 애 32번. 목사님, 그 넥타이, 그 양복 어땠어요? 뭐 그게 옷이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홈쇼핑에서 샀으면 어떻고? 예? 그걸 꼭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 오늘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아요? 호호호. 이렇게 돌아가요. 목사님, 오늘 삭개오를 박개오라고 하셨어요. 삭개오가 박씨인지 처음 알았어요. 아,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 이걸 다 써놨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들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 데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예배 드리면서 오늘 30분 설교 가운데 혹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걸 붙들어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물 이후에 기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아무개 목사님 설교 잘해. 아무개 목사님.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또 많이 이렇게 하십니다. 부목사님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런 위험이 더 있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 못하는 목사님. 그래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 있을 땐 기대하고, 설교 조금 못하는 목사님, 아유, 오늘 그 목사님 설교하네, 갈까 말까.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역장님의 말씀, 구역장님이 나보다 공부를 못했어, 대학도 안 나왔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역장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학교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 뭐 청년들 같고 그냥 그런 것 같아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꼭 말씀을 그렇게 들으라고 가르쳐주세요. 오늘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건 선생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생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네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네가 산다. 아이, 목사, 엄마, 엄마, 우리 선생님 바꿔줬으면 좋겠어. 우리 선생님 뭐, 딴번 선생님 피자도 잘 사는데 우리 선생님은 떡볶이도 안 사. 뭐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 그럴 때, 야, 네가 떡볶이 먹으러 갔냐?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걸 체크하고. 이제 스승의 주리의 사실은, 여러분, 모든 가르치는 자와 좋은 곳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모든 가르치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왜? 그들은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많은 직업들 물론 있습니다만,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이런 분들은 마땅히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합니다. 눈물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죠. 찬송가 487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난 후에 웃음이 있고 씨뿌린 후에 추수하네. 그런 말씀, 찬양이 나오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눈물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귀한 원천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모두가 이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